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너는 사도도 아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맞서서 나는 가짜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신앙 안에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과 그 복음을 붙들고 가십시오. 라고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전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거 쉽게 좀 풀면은요, 나 연약하다. 그러나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했다. 나는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나의 강점을 가지고 지금의 복음의 사역을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더라. 연약한 내 약점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더라.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